네, 반갑습니다. 이영환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뭘좀 소개를 좀 시켜드리려고 하거든요. 사실 작년 6월 8일부터 청와대 앞에서 몇 개월 동안 이렇게 노숙을 하면서 몸에 살짝 무리가 좀 왔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떤 일이 좀 있었냐면요. 집에서 이렇게 잠을 자면 긴 숙면을 못 취하고요. 새벽에 꼭 허리 통증 때문에 제가 잠에서 계속 깼었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늘 피곤하고 몸 상태가 별로 좋지 않고 그러던 터에 누가 소개를 좀 시켜주셔가지고요. 병원에서 좀 진료를 받게 됐습니다. 근데 그 진료 받는데 제가 너무 깜짝 놀래서 이거는 꼭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채널에서는 단한 번도 이런 영상을 찍은 적이 없었는데요. 여러분들에게 꼭 소개를 해드려서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또 유익한 그런 정보가 될것 같아서 지금부터 소개를 좀 시켜드리겠습니다. 제가 치료받았던 병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병원에 딱 들어가자마자요. 병원에서 울려 퍼지는 귀에 아주 익숙한 반주 소리가 있었습니다. 네, 들어갔더니요. 서미영 사모님의 반주 소리가 그 병원에 막 울려 퍼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 병원 참 특이하다. 그리고 너무 뭔가 반갑다, 푸근하다. 그게 그 병원을 처음 딱 만났을 때 제가 느꼈던 첫 인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병원 원장님 이름이요. 김용욱 원장님이라는 분이세요. 그리고 김용욱 원장님께서 이 하는 아주 특이한 치료법이 있는데요. 프롤로 치료라고 하시더라고요. 아, 참고로 아픈 부위에 푸를로 용액을 주사를 이용하여 시술하시는데 김용욱 원장님은 푸를로 치료 분야에서 자타가 공인하는 세계 최고 권위자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몇 가지 놀란 것 중에 하나는 첫 번째가 그 서미용 사모님의 반주가 병원 내에 울려 퍼졌던 거고요. 두 번째는요, 김용욱 원장님한테 치료를 받으러 딱 들어갔는데요. 이제 허리가 아파서 왔기 때문에 딱 이제 누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치료가 시작이 되는데 갑자기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부터 제가 기도할 겁니다. 제 기도를 따라해 주십시오. 하면서 기도하시면서 프롤로 치료를 시작하시는데요. 제가 그 기도를 한마디 한마디 다 따라했습니다. 그러니까 난생 처음으로 기도하면서 진료를 보고 치료받는 건 처음이었어요. 그중에 기억났던 기도 내용이요. 하나님, 이 무익한 의사의 손을 붙들어서 주님께서 라파의 하나님으로서 치료해 주실 걸 믿습니다. 이 시간 이 환자의 몸을 무익한 의사인 내가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라파의 치료의 그 하나님께서 직접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치료가 시작될 때부터 치료가 끝날 때까지 기도를 이어가세요. 그렇게 치료가 딱 끝나고 나서 사실 제가 치료받기 이전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잠이 깊게 못 들었고요. 그리고 요통이 심해가지고 늘 허리 통증 때문에 잠에서 깼습니다. 새벽마다 자꾸 깼었는데 아마 아스팔트에서 너무 오랫동안 생활하다 보니까 몸에 약간의 무리가 좀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딱 받고 났는데요. 그렇게 하고 나서 제가 그 당시 치료받았을 때가 5월 28일이었는데 제가 자료화면을 좀 보여드릴게요. 환자복을 입고 입원을 하루 했었습니다. 그렇게 치료를 딱 받고 나서는 사실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 치료받은 부위가요. 치료를 받고 나서 이제 하루가 딱 지나고 집으로 돌아와서 다시 너와라 TV 스케줄 따라서 작업을 또 해야 하는데 많은 시간 스튜디오에 앉아있고 컴퓨터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정말 허리가 너무 아팠었는데요. 그렇게 치료를 받고 난 이후에 잠을 잘때 요통 때문에 깨어나거나 그런 건 전혀 없이 말끔히 회복이 됐습니다. 그 치료 몇 방을 통해서요. 아, 신기하더라고요. 아니, 그 허리에 주사 몇방 놓는다고 이게 치료가 될까 싶었는데 기도하면서 그렇게 치료해 주시는 과정을 통해 말끔히 치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기도하면서 치료하시기 때문에요. 불신자분들도 왔다가 기도 따라 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그런 아주 귀한 일도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명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좀 시켜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청와대 앞에서 늘 찬양으로 광야교회 성도님들을 섬겨왔던 그 장용준 형제의 이야기입니다. 그 유튜브 채널도 있잖아요. 띵장이라고 하는 채널인데요. 그 장용준 형제가 알고 봤더니 제가 치료받았던 그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연락을 한번 해봤습니다. 사실 교통사고 때문에 찬양단에서 하차를 했었거든요. 허리 통증이 너무 심해서 찬양단에서 하차를 했는데 최근에 다시 복귀를 했어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허리는 괜찮냐고 물어봤더니요. 알고 봤더니 제가 갔던 그 병원에 이 형제가 먼저 치료를 받았고
지금은 말끔하게 치료가 됐다고 합니다. 사실 교통사고 이후 요통이 너무 심해서 5분 동안 앉아있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힘들었다 그래요. 그런데 지금은 몸이 말끔히 회복이 돼서 12시간 이상 컴퓨터에 앉아서 작업을 해도 통증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잠깐 제가 통화를 해서 그 통화 녹음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들려드릴 텐데요.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한번 통화 내용을 들어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용준아. 아, 네, 안녕하세요. 아, 네, 뭐 좀 물어보려고 전화를 했는데. 네네. 그 예전에 허리가 좀 많이 아파가지고 찬양단 섬기다가 이렇게 잠시 휴식을 좀 취했었잖아. 네네. 그리고 요즘에 다시 찬양단 하는 거 보니까 네네. 몸이 좀 많이 회복됐다는 얘기를 들어서. 네. 그래서 알기로는 그 김용국 원장님한테 치료를 받고 네, 맞아요. 몸이 많이 좋아졌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네네. 그거 나한테 설명 좀 해줄 수 있어? 아, 네, 좋아요. 제가 원래 예전에 이게 좀 고질적이었어요. 좀 이게 고등학교 졸업한 다음에 이제 아르바이트 하다가 허리를 삐끗했었고 이제 그 이후부터 허리가 조금 계속 안 좋아져가지고 제가 공이까지 나왔거든요, 허리 디스크로. 네, 그렇게 안 좋으다가 이제 찬양단 섬기면서 정확히 12월 12일 날에 교통사고가 한 번 났어요. 네, 그 교통사고 이후에 이제 MRI를 찍어보니까 3, 4번 디스크가 완전히 파열이 되었다는 진단을 받게 돼가지고 이제 그것 때문에 찬양단을 어쩔 수 없이 3, 4번이 파열되면 어느 정도야 생활할 때? 일단은 앉았다 일어났다 할 때 무조건 적으로 이제 온몸이 저려요. 하체 이하가 계속 저리고 이제 오래 서 있지는 못하죠. 거의 야. 이제 10분 이상 서 있으면 그때부터 막 하체가 부들부들 떨리면서 그런 몸 상태로 찬양단을 하고 있었던 거야? 아, 네. 아이고. 네. 그 김용웅 원장님을 만나서 네. 어떻게 치료를 받았고 현재 상태가 어떤지. 네. 먼저 저는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갑자기 네, 어떻게 누구 소개로 가게 됐는데 뭐 푸를로 치료라고 해서 저는 원래 이 디스크 파열된 걸 이제 이걸 수술하라고 다른 병원에서 제의를 받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주사로만 시술할 수 있다고 하니 이게 저도 혹해보고 그냥 이렇게 좀 그렇구나 하면서 그냥 받아봤어요. 받아봤는데 이게 사람마다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 시술 후에 이제 사람이 그 사람의 저항력에 따라서 이제 고추 후에 있는 잠깐의 통증이 있는데 저는 그것 때문에 굉장히 조금 고생을 했어요. 몸이 좀 많이 안 좋았나 봐요. 거의 2주 동안을 조금 집에서 막 화장실도 기어갈 정도로. 와, 네. 그러니까 너무 이제 걱정도 되고 뭐 완전 못 쓰는 거 아니야? 라고 걱정을 많이 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정확히 2주 후에는 정말 놀라울 정도로 전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게 허리를 잡고 부둥켜서 일어나는 거였는데 지금은 완전히 이게 새로운 허리를 갖다 낀 것 같아요. 그럼 지금은 생활하는데 문제가 없고? 너무 좋고 정말 어떤 사례까지 있었냐면은 제가 이제 컴퓨터 작업하는 것 때문에 거의 밤새면서 거의 12시간 이상 동안 이제 컴퓨터에 앉아 있었어야 됐었어요. 근데 그 동안에도 전혀 뻐근함도 못 느꼈고. 아니 그럼 그 전에는 그런 프롤로 치료라는 거 받기 전에는 그 12시간 동안 앉아 있는 건 가능했어? 아유 12시간이라 10분 앉을 때마다 이게 찌릿거려가지고 계속 이렇게 몸을 뒤척였어요. 아, 근데 지금은 12시간 앉아있는데도 통증이 없었다고? 전혀 없었고, 네, 정말 말 그대로 새로운 허리를 갖다 낀 것 같아요. 야, 그럼 진짜 너무 좋겠다. 네, 너무 좋아요, 지금. 저는 그래서 주위 사방팔방 다 이렇게 제가 완전 여기 전도사가 돼가지고 네, 주위 사람들 되게 좋다고 하고 너무 원장님께도 감사드리고 지금도 수액치료를 받으러 가거든요. 가끔씩 몇 주에 한 번씩 가는데 그때마다 꼭 뵈서 너무 감사하다고 인사드리고 있어요. 그렇구나. 네네. 야, 몸 관리 잘하고 네. 앞으로도 또 차장단에서 잘 또 숨겨줬으면 좋겠다. 네, 감사합니다. 알겠어. 그래서 또 보자고.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지금 방금 띵장 장용준 형제와의 통화 내용을 통해서 들을 수 있었던 것처럼 수술을 해야만 한다고 하시던 분들이요. 그 김용국 원장님의 푸를로 치료를 통해서 수술하지 않고 건강이 회복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용준 형제가 지금은 그 병원에 마치 전도사처럼 이곳저곳 홍보하고 다닌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내가 치료를 받아보니까 정말 너무 좋더라. 그래서 나와 같이 이런 통증으로 아프신 분들, 고통을 받고 계시는 분들은 꼭 한번
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어디 이렇게 아프신 분들이 있으면 꼭 이 병원을 소개해 준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조금 특별하게 제가 치료받았던 병원을 여러분들에게 잠깐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영상 보시고 몸이 좀 불편하신 분들이 있으면요, 꼭 한번 여기 들려서 진료 받아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일반적 치료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프로로 치료를 하시는데요, 기도하면서 그리고 서미영 사모님의 반주가 막 깔리는 그 분위기 속에서 치료받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네, 여러분도 아프신 분들이 있으면, 몸이 좀 불편한 분들이 있으면요, 여기 가셔서 한번 치료받아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끝으로 병원 위치는 압구정 전철역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있습니다. 네이버에 김용욱 원장님을 치시면 자세한 병원 위치와 소개가 나와 있으니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라파 하나님의 치료가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